해시 그래프 컨센서스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해시 그래프 컨센서스 디테일드 이그잼플즈라고 되어 있죠. 리몬 발드라고 하는 분이 이걸 만들고 또 이분이 또 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이렇게 How 해시 그래프 컨센서스 work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분 이죠? 이분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대략 52분 정도 분량입니다. 요걸 보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그러고 난 뒤에 요걸 한번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시 그래프, 인터넷상에서 그냥 해시 그래프 본사 여기 있죠. 여기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 제목을 치면 됩니다. 해시 그래프 컨센서스, 디테일드 이그잼플즈. 이걸 구글링 하면은 이 페이지, 이 문서가 PDF 문서입니다. PDF 문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용어들이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예, 그 용어들의 의미들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뭔가 이론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 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election이라는 용어, vote, see, 본다, strongly see, 예, 가시 프로토콜, timestamp, order. 자, 이런 용어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해시 그래프는 요 전체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멤버라고 하는 것은 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하나 이상의 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글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 그 트랜잭션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트랜잭션은 둘 이상의 시장 참가자 간의 교환이 발생하는 것을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은 제목 자체가 보면은 컨센서스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동의하는 거예요. 서로 여론조사와 같은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라는 게 아니까, 거래가 발생한 것, 거래의 발생 순서에 대한, 시간적 순서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 일치를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글의 순서.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쓰이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하긴 하지만은 글의 순서에 대한 컨센서스는 없죠.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주식시장에 풋, 사자, 팔자, 셀이나 바이 주문을 넣었는지 그것을 판가름할 만한 자체 메커니즘이 블록체인에는 없습니다. 근데 해시 그래프는 그걸 제공한다는 거죠. 그 외에는 이제 블록체인, 이것도 다 블록체인 계열이니까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이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전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더에 대한 순서입니다. 순서에 대한 컨센서스를 구성하는 방법, 메커니즘입니다. 자동적으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시계가 있으면 되잖아요. 시계에 타임 스탬프를 꽁 찍어 가지고 누가 언제 무슨 거래를 했는지 그 거래 표에 부과되어 있는 그런 타임 스탬프를 보고 거래들 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시계는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시계는 프로그램을 하면 누구든지 조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이용하지 않는 어떤 컨센서스를 도출하자는 거고, 그리고 가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가시 프로토콜은 가십은 그러니까 입소문이에요. 입소문 프로토콜. 서로 간에 A가 B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A 두 명에게 얘기를 한다는 걸 하죠. A가 B와 C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고, B와 C는 또 각기 두 명에게 얘기를 해주고, 또그 얘기를 들은 두 명은 또 다시 또 다른 두 명에게 얘기를 해주고, 이것이 가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거죠.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게 가시 프로토콜. 산술급수와 기하급수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시장에서 발생한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된다는 거죠. 그리고 셀프 페어런츠와 아들 페어런츠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그래프이고 그리고 그래프 모양은 이게 이제 그래프죠. 그림을 보시면은 뭔가가 끊임없이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나가죠. 이것을 이제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샤256 암호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해시를 다뤘었죠. 그 해시입니다. 암호화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이거는 해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뤘으니까 따로 좀 있으면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해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해시 형태의 그래프, 해시가 포함된 트랜잭션 이벤트들이 만들어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이벤트 속에 다 해시가 들어있단 말이죠. 해시가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라운드 크리에이티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위트니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라운드 크리에이티드 말고도 라운드 리시브드라고 하는 또 개념이 또 나옵니다. 나오고 서로 좀 다릅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트니스도 있고 페이머스 위트니스가 있어요. 이것도 또한 또 다른 개념입니다. 또 시도 있고 본다는 말이고 스트롱 시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보는 건 보는 건데 보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리고 보트 투표가 있고 일렉션 선거가 있고 이 선거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를 만들어내죠. 어떻게 만들어내나요? 가장 프루프 오브 워크가 가장 많이 투입된 브랜치를 신뢰할 만한 컨센서스, 신뢰할 만한 브랜치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짜 장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컴퓨터 자원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장 긴 블록체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길이로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고 여기서는 해시 그래프는 일렉션, 보트, 투표와 선거를 통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길이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길이가 긴 다른 체인보다도 길이가 더 길어야지 내 체인이 인증받는 것이 블록체인 메커니즘이고 따라서 막대한 마이닝 에너지 파워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선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마이닝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슈퍼 모조리티라고 하는 말은 그냥 모조리티입니다. 3분의 2 이상을 슈퍼 모조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4명 이상이면 슈퍼 모조리티가 되고 지금 4명이 있으면 3명 이상이 슈퍼 모조리티가 되죠. 디사이드는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위트니스를 결정하기도 하고 페이머스 위트니스로도 결정하고 그리고 라운드 크리에이티드도 결정하고 라운드 리시버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컨센서스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는 조작할 수가 있으니까 거래 명세서에 적혀있는 시각 날짜만 가지고는 그 거래가 그 시각에 발생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시계 외의 방식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메커니즘이 이 해시 그래프입니다. 시계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 측정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되죠. 그 시간이 그렇게 측정된 시간을 컨센서스 타임스탬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벤트들을 타임스탬프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빨리 이루어진 이벤트와 늦게 발생한 이벤트, 시간적 전후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컨센서스 오더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게 뭔가 싶긴 할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라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설명을 사실상 다 드린 겁니다. 해시 그래프의 알고리즘은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이 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풀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A, B, C, D 두 명 있습니다. 앨리스, 밥, 캐롤, 데이브 네 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이 이벤트입니다. 하나의 점이 이벤트죠. A, 앨리스도 하나의 점을 가지고 있고 B도 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서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지금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출발 지점은 동일하죠. 그죠? 그리고 이 이벤트 속에는 하나 혹은 제로 혹은 그 이상의 트랜잭션, 제로 또는 그 이상. 그래서 트랜잭션은 두명 사이에 거래가 발생하는 건데 둘 말고 혼자서도 거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발생하는 거래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이죠. 물건이 1년 지나면은 장부 가치를 뭐10% 증액상각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가속상각, 증액상각 이런 방식들이 다 혼자서 이루어지는 거래죠. 그것도 이벤트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멤버들, 요 멤버들은 풀로드라고 얘기합니다. A, B, C, D. 풀로드, 비트코인을 치면은 마이너들, 채굴자들이 풀로드가 되죠. 그리고 이또 해시 그래프가 주장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풀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10기가 이상의 자원이 필요하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0기가 필요한데 이거는 1기가면 충분하다. 10분의 1 이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만으로도 풀로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주장하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들이고 그리고 해시 그래프라는 개념이 나왔죠. 여기 있는 이 그림 자체가 이제 해시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가시 프로토콜입니다. 가시 프로토콜은 뭐냐니까 랜덤하게 이 플로드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플로드가 아니면은 이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플로드 사이의 대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치면은 마이너들, 북키퍼들 사이의 대화가 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B와 D, 근데 B가 D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정보냐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다. 요 점이잖아요. 요 점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요런 이벤트가 있었다. B에게. 그죠? 그럼 D는 여기서 어떤 정보를 가지게 되냐니까 B의 이벤트. 그죠? 태초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시작 지점에 B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정보는 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죠? 요 D가 처음에 만든 정보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정보는 요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있고, 얘가 같은 라인에 있으면은 셀프 페어런트가 되고, 얘는 아들 페어런트가 됩니다.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셀프 페어런트와 아들 페런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벤트는 제로 이상의 트랜잭션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벤트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트랜잭션즈 복수형이 돼 있죠, 그죠? 거래가 발생했던 그 B가 참여했던 거래들, B가 어디서 냉장고를 샀다, 어디 가서 뭐 밥을 사 먹었다, 짜장면을 사 먹었다 이런 것들 트랜잭션들이잖아요. 그 트랜잭션들 자기가 수행했던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들을 이 D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D에게 전달해주고, 그럼 D는 자기 D 자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D가 이번에 인공지능 과정 수강 학원에 수강 신청을 했다. 아니면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았다. 이것도 D가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B가 전달해 주는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와 D가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 그죠? 그 정보를 포함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 트랜잭션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요것을 만들었을 때의 시계, 시간을 타임스탬프. 요거는 이제 컴퓨터에 내장된 시계입니다. 그걸 콕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요 이벤트를 만든 사람이 D잖아요. B로부터 정보를 받았어. 그러니까 밥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어. 데이브가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데이브가 서명을 해서 요렇게 이벤트를 하나 딱 만들고 있죠. 그리고 해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해시, 위의 해시는 요 B의 요 이벤트에 또 마찬가지로 해시가 있겠죠. 이 해시는 B의 해시는 아마 이런 모양이 앉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이 그냥 트랜잭션과 타임스탬프만 있는 이벤트겠죠. 이 이벤트. D도 마찬가지. 트랜잭션과 타임스탬프만 있는 이러한 이벤트이겠죠. 그죠? 그런데 자기 해시를 만듭니다. 셀프 해시를 하나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 해시를 여기에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SP도 마찬가지 여기도 전달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좀 빠져 있는데 이 전체 정보를 포함한 해시가 또 하나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야 되죠.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다른 이벤트한테 이 이벤트를 전달할 때 전달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벤트는 비트코인과 동일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해시를 하나만 받는데 얘는 해시를 두 개를 받는다는 것이 다르죠. 그죠? B로부터 해시를 받고 D로부터 해시를 받고 이 해시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그것도 마찬가지 비트코인의 어떤 트랜잭션 메커니즘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블록체인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해시 그래프 역시도 블록체인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블록체인 메커니즘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 그러면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블록체인을 생각하니까 그것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데이브가 바이브에게 또다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면은 여기에는 또다시 똑같은 것이 기록이 됩니다. 얘는 이제 부모가 하나는 얘는 얘를 가리키고 그죠? 해시가 가리키게 되고 또 하나의 해시는 얘가 얘를 가리키는 해시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얘의 해시 그게 지금 이 그림에는 안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건 받은 해시만 가지고 있고 자기 해시는 지금 그림이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기 해시도 있어야지 그 해시를 이렇게 요 녀석 B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랜덤하게 가시 프로토콜로 진행이 됩니다. 랜덤하다는 것은 뭐 순서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무작위로 이런 풀로드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확률론적으로 확률 1에 1, 100%죠. 100%의 확률로 모든 시장 참여자들, 플로더들, 멤버라고 얘기합니다. 멤버들이 다 일정한 해시 그래프, 해시 정보를 그러니까 이벤트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게 되죠. 지금은 다시 B가 A에게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해시, 이 이벤트는 요 A의 요 노드, 요 이벤트에 대한 해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해시는 여기 있는 해시 정보와 여기 있는 해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이벤트의 해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이벤트는 여기 위에 있는 그 트랜잭션에 대한 해시를 가지고 있고 또 얘는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 C를 제외한 모든 해시 정보를 다 가지는 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십 오브 가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 오브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과정이 이제 끊임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가지고 있는 정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는 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얘는 얘에 대한 정보와 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얘는 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얘는 얘와 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얘는 얘와 얘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지나온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고 얘도 여기에 지나온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멤버들 각각이 지난 멤버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모든 글의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해시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 이벤트들 사이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위변조가 불가능한 메커니즘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위변조가 불가능한 메커니즘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프루프 오브 워크죠. 프루프 오브 워크로서 위변조를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할게. 비트코인 블록체인 혹은 사토시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사토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이런 프루프 오브 워크로 진행합니다. 프루프 오브 워크 누가 더 땀을 많이 흘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일부 새로운 어떤 사토시 블록체인 기반하고 있는 일부 코인들은 또 프루프 오브 스테이트 프루프 오브 스테이트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누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의 발언권이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기록의 정확성, 위변조가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여기 해시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시 그래프는 투표, election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election이 이래서 이루어지고 election 스펠링이 맞나요? 그리고 vote라고 하는 과정. 그래서 어떤 문서가 그러니까 기록, 가령 위변조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위변조가 있었던 해시 그래프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위변조가 없는 정상인 해시 그래프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위변조가 있는 해시 그래프와 위변조가 없는 해시 그래프, 이것도 다 해시 그래프잖아요. 다양한 해시 그래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 D가 가짜 그래를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뭐 여러 가지 11 어택이라든가 뭐 더블 스펜딩이라든가 요런 걸 대표적인 것이 이제 11 어택, 디도스 어택이라고도 얘기하죠. 어택, 뭐 디도스 어택이나 혹은 더블 스펜딩 가 하는 번 돈은 하나 돈은 천이라는 돈을 두 군데서 쓰는 거죠. 여기 더블 스펜딩입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쓰는 것이 프루프 오브 워크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인데 해시 그래프는 이렉션과 보트를 통해서 요걸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경우보다 현저히 개선된 점이고 현저히 더 앞선 알고리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 보트, 그런 선거, 투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보는 거죠. 일단 이렇게 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만들어지는데 라운드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라운드가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밑에 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라운드, 각 라운드에 처음 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위트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트니스에 대한 개념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famous witness를 찾는 거예요. famous witness를 찾는데 그래서 witness들 중에서 누가 famous한지를 이제 election 선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선거를 하는 메커니즘이 이제 해시 그래프죠. 어떻게 선거하냐니까 얘를 그 다음 라운드에 witness들이 볼 수 있느냐 C입니다. C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는 것은 부모 자식 관계로 연결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yes. 그렇지 않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면은 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A3, B3 다음 라운드에 있는 위트니스들이 이전 단계의 위트니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죠. 다 yes. 다 A3와 B3, C3, D3가 다 B2를 볼 수 있으니까 다 yes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논리가 전개됩니다. 어떤 논리가 생겨나냐니까 그 다음 단계 A3 다음 단계의 위트니스 지금 A4는 아직 안 나와 있고 B4와 D4가 있는데 이 B4가 요 이전 단계에 있는 A3부터 D3까지를 strongly C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냥 C 보는 것이 아니라 strongly 하게 보느냐는 걸 판단하는 거죠. strongly 하게 본다는 것은 뭐냐니까 슈퍼 머저리티 즉 3분의 2 이상의 노드를 거쳐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3분의 2 이상의 멤버들을 거쳐서 보느냐는 거죠. 지금 B4 같은 경우는 자기도 칩니다. 자기를 하나 치고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쳐야 되겠죠. 두 개.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치고 그러면 하나, 두 개, 세 개. 전체 네 명의 멤버 중에서 세 명의 멤버를 거쳐서 보니까 스트롱리로 본다는 걸로 예스라는 거죠. 똑같은 것을 이렇게 반복을 해서 B4도 그렇게 판단하고 쭉 판단을 해서 D3까지 판단하게 되면 얘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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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되고 다 yes, yes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왜 D3로 내맞죠? D3가 아니고 C3 그렇죠? 네. B4가 밑에 있는 녀석들을 스트롱리하게 보는지를 지금 판단한 겁니다. 이번에 B2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제 yes, strongly, B4가
여기 있는 이전 단계의 위트니스들을 strongly 시한다. 이게 yes가 3분의 2 이상이냐를 보는 거예요. 또 3분의 2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골치 아픈, 처음에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좀 그랬었는데, 알고 보면 상당히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이런 방법을 어떻게 찾아냈는지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알고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전에 있는 B2에 지금 우리 B2를 지금 관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B2가 famous한지 유명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B2가 유명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처음에서 A3, B3, C3, D3가 얘를 C, 그냥 볼 수 있는지만 판단을 한 거고, yes, yes, yes고. 그런 판단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B4에서 이 단계, 그죠? 3라운드죠. 3라운드에 있는 녀석들을 strongly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yes, no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C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얘는 strongly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 어쨌거나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지금 B2예요. B2를 두고 지금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쨌거나 다 yes, yes, 됐고, 얘는 3분의 2가 넘었었죠. 3분의 2가 넘어서게 되면 얘는 famous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투표입니다. 이게 일렉션입니다. 이게 그러면 B2 너는 유명해. 너는 famous한. 그렇게 이제 famous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지금 famous 얘는 얘만 빼고 다 famous한 걸로 결정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라운드 리시브드라고 하는 걸 결정합니다. 라운드 리시브드는 라운드하고도 다른 거예요. 지금 보면은 현재 라운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라운드 1, 여기가 라운드 2 이만큼, 그리고 여기가 라운드 3, 또 위에가 라운드 4 이렇게 돼 있는데, 라운드 리시브드는 또 라운드랑은 다른 개념으로 또 이걸 도출하게 됩니다. 도출하는 과정을 볼게요.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제 페이머스한 게 A2잖아요. A2, B2, D2, 그리고 A1, B1, C1, D1 얘들이 페이머스한 건데, 그 중에서 A2부터 시작을 합니다. A2의 바로 밑에 있는 요 지점이죠. 요 녀석. 그죠? 얘를 두고 얘가 위에 있는 요 위트니스들 중에서 페이머스 위트니스 A2, B2, D2잖아요. 이 A2, B2, D2가 전부 다 얘를 볼 수 있느냐. 즉 얘들이 어쨌거나 얘의 후손이냐.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얘의 ancestor, 조상이냐를 보는 거죠. 볼 수 있다 말은 얘가 얘의 조상이란 말이잖아요. 다 볼 수 있으면은 얘는 라운드 리시브드 해서 2를 할당합니다. 라운드 2에서 라운드 2에 있는 위트니스가 페이머스 위트니스가 볼 수 있는 그 이전에 있는 요 이벤트를 라운드 리시브드 2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라운드 2와는 다른 거예요. 라운드 2는 여기 있는 것들이 라운드 2고, 얘는 이제 라운드 2의 위트니스들 중에서 페이머스 위트니스가 볼 수 있다고 해서 라운드 리시브드 2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여기 A1부터 해서 쭉 다 살펴보는 겁니다. 다 살펴보면은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A2도 볼 수 있고, B2도 이렇게 거쳐서 볼 수가 있고, 조상이죠, 그죠? D2도 볼 수가 있고, 빨간색, 녹색,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게 된 거고, 그죠? 근데 볼 때, 항상 볼 때 보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얘랑 지금 A2라고 그냥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A2와 얘 사이에 가장 가까운 이벤트가 있으면 걔가 보는 위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는 것은 A2, B2, D2가 아니라 얘랑 이 B2 사이에서 제일 가까운 이벤트인 요 녀석이 보는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요것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들, 볼 수 있는 것들은 까맣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냥 색깔 그대로 두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 색깔을 좀 바꿔놨잖아요. 이 색깔이 여기 있는 색상보다 좀 진하게 돼 있죠. 얘는 그러니까 이 까만색과 같은 겁니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라운드 리시브드 2를 가지게 되는 거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
10개가 라운드 리시버들을 받게 되고 얘들은 라운드 리시버들을 못 받았네. 자, 그런 다음에 요 녀석들을 요 녀석의 이제 컨센서스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걸 찍게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보고 그리고 B2가 보고 D2가 보잖아요. 그럼 A2에 있는 타임스탬프가 있을 거고 B2도 있고 D2가 있는데 요것들 중에서 미디언 값을 찾는 거예요. 미디언. 민이 아니고 미디언입니다. 민하고 미디언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미디언에 해당되는 이벤트의 타임스탬프를 얘의 타임스탬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찍혀있는 타임스탬프보다는. 그렇죠? 그걸 우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얘도 가장 이 뭐예요? B2 이하, B2와 얘 사이에 가장 가까운 것은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과 그리고 얘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A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A2. A2, D2 내려와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A2. 그리고 D2는 지금 제일 가까운 것이 얘가 아니라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타임스탬프. 얘의 타임스탬프, 얘의 타임스탬프, 얘의 타임스탬프. 이 중에서 미디언 값을 구해서 그 미디언을 얘의 타임스탬프라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가 되고. 얘와 얘와 얘 셋 중에서 제일 미디언인 타임스탬프를 얘의 것으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서로 그러면 타임스탬프가 미디언 값이 겹치는 경우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죠?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타임스탬프를 얘와 얘와 얘로 할 거고 얘는 얘와 얘와 얘로 할 거고 그죠? 또 얘는 얘와 얘와 얘로 할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세 개밖에 없으니까 미디언 값을 구하다 보면 서로 겹치는 게 생길 거예요. 겹치는 것이 생기면 그럴 때는 이제 익스텐디드 미디언에서 미디언에서 한 차원 확장된 미디언 값 이건 이제 통계 용어입니다. 찾아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익스텐디드 미디언을 구하고 그래도 겹친다. 그래도 겹친다고 하면은 얘의 타임스탬프, 얘 자신의 타임스탬프를 보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서로 두 개가 겹치더라. 그러면은 얘의 타임스탬프와 얘의 타임스탬프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먼저 라운드 리시버드로서 결정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한 게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서 라운드 리시버드 값이 이렇게 100 나오고, 얘는 101이 나오고, 101 나오고, 100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라운드 리시버드로는 결정이 지금 안 되죠. 왜냐니까 서로 같은 값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라운드 리시버드만 가지고는 얘들하고 101하고 100하고 101, 102, 103, 104 이렇게만 나눠지지 그룹으로만 나눠지지 이 그룹 내에 있는 원소들 사이에 엘리먼트들 사이에는 우선순위를 결정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디언 값을 구해서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고 미디언으로도 못하면은 익스텐디드 미디언으로 비교를 해보고 그걸로도 안 되면은 얘와 얘 둘 사이에 각각의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가 다 찍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타임스탬프입니다. 그러니까 시계에 의존하는 것을 최후의 수단으로 넣는 거죠. 그 타임스탬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그래들만의 그래들마다 엘리먼트들마다 어떤 시간적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이벤트들 간의 시간적 전후 관계를 정확히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위조 장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프루프 오브 워크로 처리했는데 얘는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컨센서스 방식으로 해서 그 수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팅과 보팅이죠. 일렉션 과정에서 그렇게 위조된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걔들은 자동적으로 걸러지게끔 구성되어 있죠.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해시 그래프의 기본적인 동작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해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제가 설명드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한 두 번 세 번 들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느끼실 텐데 이런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어서 실제 이런 해시 그래프를 이용한 코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